네, 글로벌 뉴스 네 가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대통령의 날로 하루 쉬어갔습니다. 예, 뉴욕 증시가 부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 증시 문을 열어야 할 텐데요. 먼저 간밤에 나왔던 금리 인상 이슈부터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밤에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요, 미국 은행 협회 컨퍼런스가 진행이 됐습니다. 금리 인상 이슈는 여전히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이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 측에서는 이 기준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라는 발언을 간밤에 내놓았습니다. 향후 몇 달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3월의 금리 인상폭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에서 나온 뉴스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밤에 블룸버그 측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예, 중국 당국 측에서 국영 기업과 은행들에게 엔트그룹과의 거래 보고를 지시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발 이 소식입니다. 예, 알리바바의 핀테크 계열사의 엔트그룹과의 금융거래 재반 관계를 보고하라라는 중국 당국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엔트그룹에 대한 역대 가장 광범위한 범위하고도 철저한 조사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 당국과 엔트그룹 측에서는 이와 관련된 태도를 밝히지 않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뉴욕 증시에 상장된 이 중국의 테크 기업들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 함께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천연가스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간밤에 최대 에너지 기업 중 하나인 쉘이 예, LNG 수급 균형 타이트한 상태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예, 지난해 말 전 세계 천연가스 가격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LNG에 대한 투자 감소에 따라서 타이트한 시장 계속될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1월 LNG 같은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173% 폭등 흐름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뉴욕 증시에서 전기차 기업들의 주가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900 선마저 이탈을 하면서 현재 $854 선에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은 전기차 기업을 대량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을 주로 매수를 했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2위 연기금으로 알려진 미국의 캘리포니아 교직원 연금 측에서는 니오 샤오펑 그리고 리오토를 추가적으로 매수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제2의 테슬라라고 불리는 리비안의 주식도 추가적으로 매입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어제 삼성증권 측에서는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의 낙폭은 과도한 상태지만은 지금 매수를 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라는 투자 의견을 함께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뉴스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